아, 야, 왔다 왔다. 어떤 과자? 뭐가 짜? 여기 짠가? 내가 그런데. 핵노 재미 될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생일 컨텐츠를 찍기 위함인데요. 제가 생일 컨텐츠를 무엇을 찍으려고 하느냐, 미역국 밀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생일자들에게 선물을 해줄 생각입니다. 3월, 4월? 일단 우리 멤버 예림이, 트레이닝팀 언니,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저. 저도 생일이니까요. 제 생일이니까 저도 미역국 밀키트를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만 만들 거예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미역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역국에는 미역이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죠? 미역 그리고 소고기 미역 소고기 참기름 간장 소금 멸 왜지? 그 카메라 여기 나오거든? 멸치 액젓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되나? 처음에 고기를 볶고 참기름이랑 미역을 넣어, 그리고 물을 넣어 끓여. 끓이고 간하고 끝이네? 아, 저는 미역국에 들깨가루 들어간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같이 넣어주는 걸, 안 좋아하시면 빼고 드시는 걸. 재료는 이렇게 필요하고 이 정도면은 끝난 것 같은데. 네,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일을 맞아 미역국 밀키트를 만드는 날입니다. 우! 앞치마를 입어볼게요. 목이 왜 이렇게 길어? 목이 왜 이렇게 크지? 아, 그래도 긴데? 어떻게 더 올리지? 이렇게? 이렇게? 네, 괜찮네요. 그러면 제가 레시피를 써왔어요. 근데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일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여기 써왔는데 재료부터 꺼내볼게요. 자른 미역, 동그라미, 국거리용 고기, 고기 3팩, 소고기 준비됐죠? 참기름 여기 있죠? 간장 있고 소금, 멸치 액젓, 고소한 들깨가루. 맞나? 소금인데? 들깨가루. 재료는 여기께 이렇게 끝입니다. 핵노 재미 될 것 같죠? 손을 씻어볼게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걸 어떻게 재밌게 살려. 아니, 실수할 게 없어서 너무 완벽해서 문제예요, 지금. 어머, 잠길 정도로. 돌아와. 뭐지? 이미 맛있어. 벌써 맛있는데? 자, 고기를 뜯어요. 핏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물에 잠깐 담가요. 이렇게 해서 핏물을 조금 뺄게요. 그리고 미역은 미리. 미역 이거밖에 없어? 넣어야겠는데? 이렇게 물에 불려줄게요. 뭐 해야 돼 지금? 불고 저 핏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뭐하지? 아, 맞아요. 2월 21일날 웬디의 생일이었어요. 얘가 밥을 먹고 다니나 내가 보는 모습들은 다 맨날 무슨 샐러드를 사 먹고
과일 먹고 밥을 먹는 거를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었거든요. 저 다다음이 웬디였는데 녹음 전에 마트 가서 장을 봐왔어. 오자마자 녹음실을 갔어. 녹음을 하고 오자마자 약을 막 끓였어요. 매니저분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웬디가 녹음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바로 한 숟갈 먹여줘라. 미역국을 밥에 말아서 한 숟갈 먹여줘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맛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었는지는 모르겠고 꿇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기 핏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따뜻한 물로 손 씻고 이게 지금 핏물 이렇게 물로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핏물 제거한 소고기를 냄비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기름에 볶아줘요. 한 스푼 정도? 여기 넣고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어우 진짜 맛있는 냄새나. 이미 맛있어. 벌써 맛있는데? 불 들어왔으니까 지금 익고 있지? 내가 이거 하나 먹힐까봐? 내가 지금 인덕션 이거 먹힐까봐 지금. 근데 진짜 그냥 이거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미역 불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물에 빼줍니다. 빼준 걸 이제 넣어요. 이렇게 볶아줘요. 어느 정도 볶아줬으면 물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물은 이것들이 다 잠길 정도로 꼭 구워줘요. 근데 이거 미역국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구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다 쫄아가지고. 근데 지금 간을 보시면 안 됩니다. 두껑 벗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끓고 있거든요. 간을 익혀볼게요. 먼저 국간장 한 스푼. 근데 저는 색이 진한 걸 안 좋아해서 이 국간장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소금, 오! 3분의 1? 너무 많나? 너무 많으면 물을 더 넣어주면 돼요. 실패할 수가 없어. 부족하면은 물 더 넣고, 너무 짜면 물을 더 넣고, 그리고 액젓. 액젓을 너무 많이 넣어주면 향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반 정도? 이 미역국, 오! 돌아와. 됐다. 배가 너무 고파. 빨리 먹고 싶어. 자, 간을 봐보도록 할게요. 한 스푼 떠서 여기 넣어줘요. 많이 넣었나? 아 이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잠깐만, 이 깊은 맛이 왜 안 나지?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마늘을 안 넣어요. 아 대체로 마늘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배가 많이 고파 지금. 아 절대 배가 고파서 계속 간 보는 거 아니고. 좀 더 끓이면 될까? 이렇게 밥을 퍼주고 미역국을. 와 고기가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저는 국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먹어가지고 완성! 미역국. 맛있다고 해야 되나? 들깨가루는 처음부터 같이 넣어서 끓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넣어도 되나? 들깨가루 넣는 걸 잊어버렸으면 그냥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 없으면 김치랑 먹으라는 건 내가 김치를 먹으면 이게 맛 없다라는 거. 절대 김치랑 먹고 싶지 않은데. 따뿡. 김치 잘 사왔네. 뭐가 짜? 미역이 짠가? 간장을 넣는데 소금을. 아니야. 이게 먹어봐. 자체가 짜고 짠가? 진짜. 진짜 짜요. 우와. 내가 소금 왜 그렇게 넣은 거야? 아, 난. 내가 그런데 소금을. 소금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만들어 먹어보았는데요. 이 계량이라는 것을 제가 정해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넉넉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핏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접시 옮겨 담고. 자, 고기를 먼저 싸볼게요. 제가 오늘 밀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비닐에다가 이 고기를 싸볼게요. 아까 제가 한 10개 정도 했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 하나, 둘, 열넷, 열다섯. 이 정도, 아이고. 이만큼의 소고기를 이 기계를 써서. 어떻게 하더라? 아, 야, 맞다. 맞아. 어쩐지. 오! 된 건가? 이런 식으로 진공 포장이 됐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세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기가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아, 공장이야. 아, 이거 네 개밖에 못 만들겠는데? 이거 내까지 뭐. 마지막 다섯 개의 주인공은, 마지막은 내 거였는데. 제일 작은 건 내 거. 미역도 제가 보니까 많이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한 3스푼? 3스푼도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미역 괜찮은 거지? 이거 다 부서질 것 같은데? 과연 받으면 이걸 해먹을까 걱정이 되는데 미역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또 내 미역의 양이 필요할 없는데. 여기다 줘야겠다. 들깨가루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기호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이 들깨가루가 엄청 고소하거든요. 이건 뭘까 할 것 같아. 하는 건 아닌가 보다. 나는 약간 모자란 것보다 이렇게 남는 게 나은 주의라서. 남으면 또 먹으면 되잖아. 내가 미역국 끓여서 준 적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니까. 국간장 하나, 둘, 아홉, 열. 국간장과 멸치 액젓을 1대1 비율로. 여덟, 아홉, 열. 냄새. 몇 스푼을 줘야 되지? 두 스푼 이상 줘야겠지? 센 것 같은데? 집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포장은 안 했어요. 꼭 필요한 고기랑 미역이랑 들깨가루, 참기름 이렇게만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들깨가루, 미역, 참기름, 고기. 이제 포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작성해온 레시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가루 넣고요. 미역, 고기를 넣고 얘도 파란색. 귀엽네. 내 거는 밀봉도한 진공 포장도 안 됐네. 미역도 없고 고기도. 아, 완전 재밌다. 너무 신난다. 3월이니까 꽃이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일이니까 화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튤립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튤립이 예쁜 색깔이 진짜 많거든요. 주황색도 예쁘고 노란색도 예쁘고 색감이 예뻐. 아, 너무 귀엽다. 미쳤다. 이거 제일 가벼운데 이거 내 건가? 미역 없는 미역. 너무 귀엽네. 떡볶이? 오, 그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떡이 있고 그 소스가 있잖아요. 아, 잠깐만, 소스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안 돼. 소스는, 떡볶이 소스는 무조건 나는 하는 거래요. 무조건. 저는 완성했습니다.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이제 고기가 있으니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냉백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배달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것도 묶어요. 귀엽네. 내꺼 됐다. 완성.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미역국 밀키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매년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우리 러비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러비들의 생일도 다 모두 너무 축하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든 밀키트를 너무 감사한 제 주변의 지인분들께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찍었네, 내가 밥한 거.